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불교 아카데미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12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착각을 해가지고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자비신행회를 갔어요. 밤에 7시에 가니까 거기 있는 그 우리 김영섭 사무처장이 뇌를 보더니만 눈이 동그래가지고 스님이 오시냐고. 아니, 나 오늘 불교 아카데미 있는 날인데 내일인데요 스님. 아, 그래요? 기왕 오신 김에 이제 마침 그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뭡니까? 자립청소년을 위한 이제 자립청소년들에게 저녁 식당을 이제 제공하는 자리여서 간 김에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증심사 템플스테이 다 초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이제 어제가 강의하는 날인 걸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착각을 할 때가. 근데 이제 착각을 할 때 대부분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요렇게 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제 저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오늘 강의다 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래더라고, 내를 보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착각.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에 무명이라는 것은 어떤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 잘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또 다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한다. 요즘 아침 6시면 좀 많이 깜깜하거든요. 아침 공양을 한다고 정목당에서 나오는데, 요 이제 대웅전 위로 뭡니까? 초승달이, 아주 눈석 같은 초승달이 탁 뜬 거예요. 야, 멋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찍고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니까 사진은 안 보고 그냥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 밥 먹고 와서 뭐 스님들하고 차 마시고 나서 사진이 이제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보름달이 찍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이었으니까, 그 지금이 초사흘이잖아요, 오늘이. 분명히 그러면은 며칠 전이면 이렇게 금음이니까 눈석 같은 달이 뜨는 게 맞죠. 분명히 내 눈에는 초승달로 보였어.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보름달이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 부분은 조금 밝아요. 똑같은 달인데 내 눈에는 초승달로 보였는데 핸드폰 눈에는, 아, 눈이 아니죠. 핸드폰 카메라에는 보름달로 이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제대로 본 겁니까? 핸드폰이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본 거예요? 맞춰보세요. 누가 제대로 본 거죠? 내가 제대로 본 거예요? 핸드폰이 제대로 본 거예요? 야, 이건 뭐 투표를 하든지 해야지. 아, 이걸 이제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내 눈에는 초승달로 보이는 게 맞고,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에는 보름달로 보이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이거를
불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수사견이라. 물 하나를 놓고 일수, 사견, 네 가지로 본다 이거야. 물 하나를 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아, 우리 인간들은 물을 보고, 물이다. 아, 저거 물이구나.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지? 근데 이제 천상에 사는 우리가 육도윤회할 때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상계에 사는 천신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 뭘로 보이냐 하면 보배로 장엄된 이 땅으로 보인다 이거지. 보배보석. 한문으로 하면은 보음지 땅지자. 보배보석으로 되어 있는 땅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한테는 물이 뭘로 보이냐?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보이죠. 다음에 아귀들한테는 물이 뭘로 보이냐? 피고름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물이 네 가지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것이 우리는 물이라고 보니까 물이 맞고, 천신들이나 물고기나 아귀들은 잘못 보는 거냐? 아니죠. 천신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보배보석의 그 땅이에요. 아귀들에게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피고름이에요. 물고기들에게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집인 거죠. 집. 그래서 물고기들에게는 이게 뭐냐 하면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물고기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고기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수사견이라. 그럼 이 경우에 천상이나, 천상계의 천신이나, 인간이나, 물고기나 아귀, 이네 부류의 중생들이 각각 그 중에 한 부류만 제대로 보고 나머지가 잘못 보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각각의 자기한테 맞게 자기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초승달을 봤을 때내 눈에는 분명히 초승달을 보였지만, 이 해상도도 좋고, 뭐, 노출 이런 것도 잘 되는 카메라로 찍으면 이것이 보름달, 달이 온전하게 다 보이는 거죠. 보름달로 보이는 거죠. 둘다 맞는 거죠, 그래서. 둘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착각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 우리 그 불교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착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착각이라는 게 내가 달을 초승달로 봤는데 핸드폰은 보름달로 본게둘중한 명이 착각한 건가요? 착각을 해서 초승달로 봐야 되는데 보름달로 본 건가요? 아니면은 보름달로 봐야 되는데 초승달로 본 건가요? 그런 게 아니지요. 착각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건데 착각한 거예요, 그게. 원래 불교는 원래 이런 겁니다. 완전히 좀 말장난 비슷하게. 자, 요거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무언가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이게 착각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착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그러면은, 아, 저기에 여기에 시계가 있구나. 여기 시계가 있어요. 그 내가 시계를 본다. 이게 뭔가 내 밖에 시계라는 뭔가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죠?
시계가 있지, 여기 시계가. 분명히 내 눈에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가 없다 그러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당연히 시계가 있지. 뭔가 실제로 여기 있어. 그 내가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시계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내 앞에 시계가 있나요? 우리 이제 미루어 짐작하죠. 아까 봤으니까. 지금도 별일 없으면 있을 거다. 그런데 애초부터 깜깜했다면, 처음부터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부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런데도 내가 아, 이 앞에 시계가 있어라고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사실 여기 실제로 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여기에 반사가 돼가지고 내 눈에 망막에 저기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은 황반변성 그런 거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황반변성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눈 백내장이 수정체 했는데 막 이 뭡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망막의 상이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이 오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빛이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망막이라고 하는 놈은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를 전기신호로 바꿔요. 그래서 그 전기신호를 어디로 보냅니까? 뇌로 보내는 거예요. 뇌로. 뇌의 시각피질, 뭐 시상하부에 있는 시각피질 이런 데로 보내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뇌 안에 전기신호를 뇌의 어떤 파트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실제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의 영상, 내 머리 안에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저기 뭐 팔레스타인에서 막 이스라엘 애들이 가자지구를 침공을 하고 막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하고 뭐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기자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탁 이런 인터넷이나 전파를 타고 와가지고 내가 보는 뭐 TV나 컴퓨터 화면에 그 영상이 이제 떠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영상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가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막 전쟁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본다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런 영상기사 역할을 하는 게 눈이요. 눈이 영상기사의 역할을 해서 이거를 찍어. 찍어서 그 영상을 보내는 거죠. 중앙으로. 뇌로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이걸 이제 그 뭡니까 중앙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중앙에서 이걸 받아서 송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본다는 건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깜깜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애시당초부터 깜깜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한테는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 뭐 냄새 맡는다, 맛을 본다, 피부로 어떤 촉감을 느낀다,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의 영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영상을 내의 마음이 보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실제로 이거를 본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다. 내가 처음에 말했죠. 오늘 아카데미 강의하는 날인데 착각을 했다. 잘못 알아가지고 어제 하는 걸로 잘못 알아서 어제 자비신행에 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 밖에 이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일체유심조 그 이야기입니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유명한 사구계입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이제 화엄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해서 화엄경 사구계 그러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화엄경 사구계입니다. 화엄경을 한 줄로 줄여라. 그럼 요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약인 용료지, 약인, 만약 어떤 사람이 욕요지,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삼세일체불. 이 삼세의 이 온 세계에 있는 일체불, 모든 부처님들을 알고자, 네가 알고 싶으냐? 네가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음성은 어떤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보시는지, 뭐 하여튼 부처님에 대한 모든 이 온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해? 궁금하냐? 그러면 내가 정답을 말해줄게. 정답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응관법계성, 응당. 관, 관찰해라, 관해라, 통찰해라. 무엇을? 법계성, 법계의 성. 여기서 성은 성품할 때 성자인데 주로 이제 이런 동양 철학, 불교에서 성자를 쓸 때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성에 반대되는 것은 상.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 꽃피고 새울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현상이 있게 만드는 어떤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 왜 꽃이 피는지, 왜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지 그 현상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본질을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본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성,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상. 이런 말을 씁니다. 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라고 그러고 그것에 겉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치를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상 또는 사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본래적인 어떤 본질 이치 이런 것들은 본질이고 이거는 성 내지는 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법성계 할 때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이사명연 무분별. 법성계 다 배우지요. 이사명연 무분별 파식망상 필부 등 나오잖아. 그 이사명연 무분별이 그 말이에요. 이와사가 무분별 나누어진 게 아니다. 겉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과 이 겉으로 들어가는 이 다양한 세계의 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움직이는 실제의 그 이치, 이와 겉으로 드러나는 사가 무분별, 다르지가 않아.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응관 법계성 할 때, 법계는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진영, 진리, 본질, 이 세계의 이치,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 그런 말이죠. 그럼 응관법계성이라는 말은 뭐냐? 응당관하라.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뭐 연기실상의 이치, 진영, 뭐 그곳, 공, 이것을 관해라.
그게 뭐다? 일체는 유심존이라. 일체는 오직 유심, 마음이 만든 것이다. 네가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 이 세상 실제 뭐 이런 육신을 가진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본질, 그 이 세상의 핵심 진리가 뭐냐, 그거를 네가 통찰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게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럼 진리가 뭐냐? 일체는 유심조다. 이게 진리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세상 일은 다 일체 유심조. 마음먹기 달렸어. 지금이 아무리 추워도 나는 안 추워. 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안 추운 거야.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면은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이겁니까? 마음먹게 달렸다는 게 일체 유심조의 뜻인가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아주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착각. 실제로는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맺혀진 영상을 내가 내 마음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 밖에 뭔가가 실제로 있고 그곳을 내가 본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착각이다.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게 일체 유심조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유심,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영상을 보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유식무경이라. 오직 식만 있을 뿐이다. 무경, 경계, 대상, 이런 것은 무, 없다. 유식무경, 일체 유심조와 유식무경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 밖에 실제로 이런 모양과 뭐 이런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뭔가가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을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이 만들었다는 게 그 말이죠. 이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출가하고 뭐 이런 불교를 처음 이제 강원에서 배울 때 일체 유심조 이야기를 하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산을 만든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저 산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저 산을 만든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저 산을 만들었다고 그러냐. 그럼 저 산은 내가 만든 거라고 치자. 그럼 내 옆에 있는 스님이 만든 산은 어딨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대답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때 스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일체 유심조의 정확한 뜻은 제가 지금 말했듯이 뭔가 이것을 실제로 내 마음이 무슨 막 요술을 부려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마음속의 영상, 이미지, 이걸 우리가 보고 듣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천신들에게는 그 무엇이 보배로운 보석의 땅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이 물로 보이는 거고, 물고기들에게는 그 무엇이 자기 집으로 보이는 거고, 아기들에게는 그 무엇이 피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것이 초승달로 보이는 거고, 핸드폰 카메라에는 그것이 보름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각각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상이죠, 영상. 핸드폰 안에 있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그 달이 아니고 핸드폰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죠. 그죠? 우리가 보는 거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핸드폰 카메라 안에 저장된 이미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 달이 아니고 이것이 일체 유심조의 의미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실제 내 밖에 진짜 실제로 있는 이거를 보고 듣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집착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만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물이야. 근데 물고기한테는 그게 뭡니까? 둘도 없는 집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인데, 물고기한테는 아주 소중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소중히 물고기는 가꾸고 지키려고 애지중지하겠죠.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똑같은 그 무엇에 대해서. 거기에서 집착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뿌리 깊은 착각에서 집착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을 달리 하자면, 마치 이 세상은 꿈과 같다. 금강경에서 흔히 말하듯이 여몽환포영, 마치 꿈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죠? 꿈과 같다.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아마 그 뭐 전쟁 뉴스를 자꾸 봐서 그런가 꿈을 꿨는데, 아, 징집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징집하는데 그 모이는 장소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군복 같은 것도 입고 뭐 이렇게 군장을 갖추고 막 가는데, 신발을 보니까 검정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야. 뭡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근데 이 검정고무신이 아주 착용감이 좋아. 우리가 흔히 말 착화감이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신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요거 신고 근데 전쟁해도 되나? 근데 착용감은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제가 좀 일찍 갔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중대장이 누구냐 하면, 제 옛날에 강원에서 우리를 가르친 광주 스님이 중대장이야. 네, 참. 살다 보니 별 희한한 꿈을 다 꾸는데. 그 이제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와야 되나? 계속 고무신을 신고 전쟁터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야, 그래도 전쟁을 하는데 군화를 신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엄청 험한 거야. 뭐 개천을 건너야 되고 큰 바위를 넘어야 되고, 바위 넘다가 뭐 안 돼서 굴러 떨어지고, 힘들게 힘들게 막 다시 돌아가다가 잠이 깼어요. 그 꿈속에서 나는 전쟁이 나서 전쟁터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꿈속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은 내가 그 꿈속에 있을 경우에는 불이 났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뭐 뜨겁고 그냥 뭐 다 타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딱 깨서, 아이고,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자, 이 이야기하고 마치 꿈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꿈과 같이 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꿈 중에 자각몽이라고 있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저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가끔 이제 가위 눌릴 때, 추운 데서 막 자는데, 추운 데서 잘 때, 추운 데서 막 떨면서 자가지고 너무 추워서 잠이 깼어. 아, 꿈이었구나. 그걸 다시 자. 그런데 또 추워서 또 깼어. 아, 그 꿈꾼 게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자. 추운 데서 자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사실은, 자기가 꿈인데, 꿈이라는 걸 아닌데, 아는데 그것도 꿈이야. 뭐 하여튼 이런 자각몽 같은 경우는 꿈속을 벗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꿈속에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나는 전쟁터에 있고, 우리 집은 불이 나고 있고, 그래서 뜨겁고, 그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아, 꿈이구나라는 거를, 이 뭐, 금강경에서 뭐, 꿈과 같이 생각하라고 해서, 아,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자각몽을 꾸는 거하고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에서 깨어나야 되죠. 우리가 꿈 속에 있는 거하고, 꿈에서 깨어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꿈을 생각할 때, 아, 그게 꿈이었구나. 이거하고, 꿈 속에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꿈 속에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좀 이따 깨면 이거는 다 없던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뿌리 깊은 착각을 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일체가 유심조인데 실제로 이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착각인데, 이거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지금의 우리 현실이 꿈이다 이거야. 이 현실이 꿈이다. 그럼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꿈이다라는 걸 내가 안다고 해서 꿈에서 깨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체 유심조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현실이 꿈인 걸 알면 꿈에서 깨어나야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경지는 중생의 경지가 아니고 부처의 경지다. 부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체 유심조지. 우리는, 아,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이거는 시계고 우리는 시계를 보고 있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자식이 잘못하면 화가 나고, 우리는 그렇게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아, 무명이 뿌리 깊은 착각이라고 해서 그 착각인 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착각인 줄 알면은, 이 현실이 꿈이라는 걸 알면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착각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무명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데 착각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깨달아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다. 예, 그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